안녕하세요. 오늘은 속이 편한 죽 종류인데 아욱죽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.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? 먼저 제가 아욱을 한 단을 준비했습니다. 사 왔는데 굉장히 싱싱하고 좋네요. 이 손질하는 것부터 볼게요. 이렇게 잎이 있으면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배 굵은 거는 뭐 쓰는 거예요? 굉장히 요나네요, 아욱이. 껍질은 이렇게 벗겨주시고, 한 단이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반단만 했습니다. 이렇게 이거를 빠락빠락 한자 치대서 씻어야 되거든요. 씻어올게요. 이런 종류는 풀레가 나니까 빠락빠락 문질러 씻어야 돼요, 이렇게. 이렇게 문질러서 두세 번 헹궈 오겠습니다. 들어갈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. 냄비 불을 켜고요. 된장을 풀어줍니다. 그리고 저는 오늘 멸치 육수를 따로 안 냈습니다. 멸치 가루를 이렇게 넣고 씁니다. 멸치 가루를 한 스푼 넣을게요. 다음에 씻은 아욱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소금만 뿌리겠습니다. 여기다 불린 살을 넣으셔도 좋고요. 저는 식은밥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. 오늘 밥을 뭉근하게 이렇게 죽하고 어우러지게 이렇게 푹 풀어지게 끓이시면 되겠습니다. 밥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어우러졌어요. 건새우 이렇게 있으면 좀 다져서 넣으시고 좋습니다. 간은 보시면서 하세요. 국간장 한 스푼입니다. 마늘은 작은 스푼으로 하나만 넣겠습니다. 타도 넣으시고요. 끓이는 거도 조금 넣으시고요. 딱 좋습니다. 한 스푼만 더 끓이겠습니다. 지금 아욱이 연합니다.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억세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